It's foolish. 어리석은 거예요.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200만 원 어치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60배, 100배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200만 원 밸류가 어떤 게 200만 원어치 일입니까? 그 생각이 나를 좀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먹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 생각이. 누구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 죽이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 엄청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이 젊은이들을 강의를 하고 싶어. 왜냐? 그게요. 나를 좀먹고 나를 폐망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내 것도 아닌데 하나로 샴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1번을 매번 새벽마다 리젝트 당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회장님을 위한 건데 내가 주인이고 회장님이 덜 주인이 정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살자요. 그리고 애도요. 애기를 많이 낳아야 애가 나를 책임감 강하게 하고 머리를 헛쓰게 하고 또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아 이렇게 200만 원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당금질하게 만들고 정금이 돼서 다시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애기가 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애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애를 또 가졌어요. 그래서 연년생으로 대학 졸업하기 전에 두 명 낳았어요. 아 만약에 내가 게을르거나 나태하거나 태만하면 우리 내 천사 같은 아내 애들 두 명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야말로 크레이지 미쳐야 미치느니라 미치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못단 별 장군의 꿈을 사회에 나와서 만 35살에 장군이 된 거예요. 1992년에 저는 중역이 됐어요. 마케팅 중역이 가장 빨랐죠. 늦은 내 입사 동기보다 15년 빨랐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의지만 강한 게 아니라 그걸 실행에 강력히 옮긴 덕이죠. 자기 밸류는 자기가 스스로 창출해낸다. 그는 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창출해낸다. 그래서 그게 쥐는 눈으로 보고 준 만큼 일한다. 준 거는 당신한테 1000배를 줬어. 당신은 지금 준 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게 200, 300, 500일지 모르지만 왜? 기회를 줬잖아. 그것도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 편해. 남의 돈으로 쉽게 표현하면 남의 돈으로 내 재능을 테스트한다. 리스크도 남이 진다. 즉 회사가 내 대신 투자를 해서 내 돈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이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이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손이 없으니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나가요. 그리고 필요하면 토요일 나가서 일하고 또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바쁘면 다시 와서 일하고 어느 날은 밤 꼬박 한숨도 안 자고 회사에서 밤 새우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나는 확신이 하나 있는 게 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도 안 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본다. 이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어쩌다가 아무도 안 보니까 뭐 훔쳐가면 되겠지. 저기도 돈 쌓아놨다고 그냥 아무도 안 본다고 이렇게 훔쳐가면 내 돈이 아닌데 훔쳐가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일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 먼저 봐요? 늦게 나가는 거 경비가 보고요. 일찍 나오는 거 경비가 보고요. 또 회장님이 또 일찍 나오시는 분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저분이요. 오늘은요? 저분이요. 뭐 어차피 지나가니까 인사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로 샴푸 왔을 때 막 닦고 다녔거든요. 집사람하고 회장님이 그걸 하세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영업사원한테, 영업사원이 영업이사한테, 영업이사가 중역회의에서 회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못 닦고 다녔어요. 왜냐? 내가 마치 그 잘 보이려고 그 닦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닦고 다녔단 말이에요. 내 새끼를 내가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낳은 애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제품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LG나 아무래가 막 진열 쫙 해놓고 저쪽 내 거 뒤로 밀려 있으니 앞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위험한 생각이야. 준 만큼 한다? 정말 위험한, 가장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거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저는요,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여기 올 때도 집사람이 데려다 줘서 왔어요. 왜냐면 비가 오니까 제가 우산 들고 막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보 오늘 이건복 대표하고 인터뷰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얘기하시오.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다음에 또 내일날 아람휘비스 출근하는데 내일 회장님과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까? 그러면 그때 당신 얘기하지 먼저 하지 말고 회장님 의견을 들으시오. 그리고 정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주장하지만 회장님 의견이 맞으면 거기에서 박수치고 회장님도 외로우니까 칭찬을 해주시오.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이 많이 먹었다고 멘토가 아니에요. 학벌 좋다고 스펙 좋다고 멘토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나를 잘 알고 진심을 얘기해 줄 사람이 진정한 멘토죠. 그 사람이 코치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집사람이 코치를 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갔으니까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 가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딱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못 하겠어요. 언어를 알아. 사람이 있어. 제품이 있어. 포기하겠다는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저를 보더니만 나 맨 땅에 헤딩한다고 중국 데려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랬지 그랬더만은 당신 이마에 보니까 이마에 상처도 안 났어. 헤딩은 고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KTF라는 그 높은 직위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바닥을 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바닥. 그리고 회장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그때부터 그 위대한 코치가 누구였느냐. 아내였던 거죠. 꼭 아내일 필요는 없어요. 선배도 좋고 친구도 좋은데 분명히 한 사람은 상의할 상대가 있어야 된다. 힘들 때. 제가 잘 쓰는 얘기예요. 윈스턴 처칠 그럴 때는 연단에 올라가서 세 마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ever give up. 즉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안 하면 지금 성공으로 가는 중인데 포기를 하니까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했는 실패죠. 근데 목표가 저기인데 지금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포기를 안 했어. 가고 있잖아요. 다만 늦으냐 빠르냐 이 차이는 있지만 안 한 게 뭐야? 성공과 실패 사이에 포기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다른 멀리서 예 드릴 거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전철에 뛰어내려 죽을까? 여기저기 다 떨어졌을 때 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 천사 같은 아내 생각이 났어요. 끔찍한 생각을 했구나. 이 무책임한 생각을 했구나. 이 무기력한 생각을 했구나. 얼마나 한심스러운 생각인가. 그리고 애경에 다시 뛰어 들어가 포기 안 하고 갔더니만 문이 열린 거예요. 나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머리로 일하잖아요. 손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의지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력 같습니다. 저 정말 어영부영 살 자격이 없어요. 손도 없고요. 처자식도 저 포함해서 부양 가족이 4명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어영부영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인정을 받았던 거죠. 포기하지 않은 거죠.